안녕하세요. 코코스TV의 카일라입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심도 또한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코코스 학생분들에게 직접 물어본 호주 온라인 수업의 장점 5가지와 단점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온라인 수업의 장점 먼저 만나보실까요? 호주 온라인 수업의 장점 5위.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수업.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 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호주 온라인 수업의 장점 4위. 녹화 기능과 실시간 피드백. 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기하느라고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에는 녹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녹화해놨다가 나중에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 얼마든지 다시 돌려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학생분들도 이거를 굉장히 큰 메리트로 느끼신 것 같네요. 호주 온라인 수업의 장점 3위, 생활비의 절감. 아무래도 저는 이게 더 높은 순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3위를 차지했네요. 학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생활비는 아낀다고 아껴도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면 생활비는 아예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호주 온라인 수업의 장점 2위, 교육비의 절감. 요즘 어학연수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학비도 훨씬 대면 수업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고 대학교도 진짜 역대급으로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주 온라인 수업의 장점 1위, 코로나 확산 방지 동참.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조사하면서 좀 너무 의외긴 했는데 어떤 학생분은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코시국에 대면 수업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써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동참이 가능하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네요. 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호주 온라인 수업의 단점 3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호주 온라인 수업의 단점 3위. 해외에서 온 글로벌 친구들과의 교류 불가. 이거는 신입생들의 경우 진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친구를 사귄다?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해외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영어 실력을 쌓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직접 만날 수 없는 게 단점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호주 온라인 수업 단점 2위. 캠퍼스 경험 및 동아리 활동 불가.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아쉽네요. 진짜 신입생들의 경우 거의 캠퍼스 생활이나 막 동아리 막, 뭐 가입하지? 동아리 어디에 가입하지? 막 진짜 이 생각으로 진짜 막 한참 입학 초기에는 그런 생각 많을 텐데, 이거를 누리지 못한다니 좀 이 부분 정말, 네, 저도 인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호주 온라인 수업의 단점 1위. 과제나 시험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 불가.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호주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면 이제 유학생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나 과제 같은 것들은 아카데믹 서비스 팀에서 도움을 주세요. 근데 이거는 온라인 수업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학교에 꼭 확인을 해보세요. 사실 호주 대학교 처음 입학을 해서 시험 보랴 공부하기도 바쁘고 영어 알아듣기도 바쁜데 과제 뭐 해라 시험 준비해야 되고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막막하고 누구나 어려운데 이거는 진짜 학교에 확인을 해보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성적이랑 또 직결되는 문제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호주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유학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